계속 켜놓으니까 켜고 자니까 완전 존나 느려졌네. 기억은 안 보시죠? 안 봐요. 여기 그때 거기서 네. 했던 거니까 아, 네. 이윤열. 와 이윤열 와, 난 김성재 이윤열 경기 보면서 지금도 잘하시네. 이렇게 빛을 봐. 아 진짜로 이윤열. 어 컴퓨터 빨라졌어. 어 랭 다 없어졌네. 와. 박정석 입장에서 생각은 컴퓨터라는 게 오래 켜놓으면 느려지는 아, 영상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컴퓨터도 진짜 힘든가? 이윤열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도 아, 힘든가 봐. 자신감이 원체 만족까지 이긴다. 윤열 형은 전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냥 현역 선수들하고 지공하고도 해도 안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윤열은 연보성이랑 붙어도 어 자신 있어요. 어 자신 있어요. 어 맞아. 어 맞아. 그게 있어. 아, 켜져 있는 게 많으니까. 아, 진짜 왜 잘 되면 초록이고. 엄청도 봐야지, 근데. 왜 또 대한민국 사람이면 봐야지. 근데 윤열 형은 진짜 그런 우리 또 흥민이 형 뛰는 거 봐야지. 막상 이렇게 게임을 해봐도 뭔가 한 방이. 아, 이세회 혹시 아세요? 이세돌이 세상에. 이세돌이 아니고 이세회라고 했는데 한때 제가 윤열 형 방송을 엄마 치고 나니까. 엄마 나 방송. 아 흥민이 형 안 나온다고? 안 그럼 혼나요 엄마. 아 흥민이 형 안 뛰어도 이길만 하니까 그런 거야? 아 이거 진짜 이게 좀 웃으면서. 어 절대 지진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뭔가 절대 안 지니까 그런가 보네. 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뭔지 안다. 윤열 형이 배스를 관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 무심코해. 윤열 형인지 모르고. 와 이 새끼 배스 관리 잘하네. 풍좀 걸어주세요. 줘라! 알아서 줘라! 알아서 줘라! 안돼! 아, 언니 잘하는데 원래? 잘하잖아요. 우리한테 숫자가 너무 재밌었어. 아, 형님, 아, 도망가. 제가 김태균 뽑아 때 아무 그래도 팀인데 저희 열정 먹는데 한 번은 모이자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얘기해 줬습니다. 따로 보기로 했어요. 방송은 안 키고 그냥 저희끼리 밥 먹고 얘기하기로 미리 얘기는 했었어요. 어, 우승하면은 그러면서 막 아 김치도 마시지 말자 이랬잖아요 또. 어, 약속장소까지 막 어디로 가지 어디서 만나지 막 이러면서. 저는 내려갈게 이랬잖아. 혼자 경기도니까. 맞아 맞아. 아, 한 개? 아, 열 개로 가자. 그거 하나 붙여주시죠. 아, 게임이나 봐요. 네, 방송을 안 키냐면은 그냥 편하게 먹고 싶어서 막 방송하면은 저희 막 솔직히 막 얘기 원래 안 하는 성격인데도 막 입털면서 먹어야 돼. 먹었다. 빌드 먹었다 우선. 이겼어 일단? 빌드는 되게 좋아. 전투력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껐다 켜서 컴퓨터 껐다 켜가지고. 아. 어 빌드 되게 많이 먹었다. 이게 왜 먹었냐면 마린을 안 찍고 지금 가스 찍고 벙커 찍고 마린 찍어가지고 그 팩토리가 되게 빨라서 너무 좋아요 상황이. 아. 마린에다가 돈을 안 쓰고 그 미네랄로 가스를 빨리 팠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면 안 진단 마인드야 서로. 팩이 엄청 빠르거든요. 아, 하는 그런 게 좀 보여야 돼. 그리고 근데 또 올드분들께 그게 고생이 형 어서오세요. 아 또 인사해주세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인자 언니 천안. 어 팩 진짜 빠르다. 나이스. 아, 이렇게 두 마리 빼달라고 하면 되잖아. 저, 아, 우승하는 기념으로 밥 한 끼. 근데 이런 친구들 막 김용준이나 연보성이나 이런 친구들 빼달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빈님. 아, 스타 실력 학고냐고요? 아니요, 시청자 학고. 아, 달풍 학고. 아, 네 마리 빼! 아, 아니지. 아, 그게 맞디. 아, 어쩔 수 있는 학고냐? 라고 물어본다. 저희 팀. 이게 이번 달 끝이에요. 이게 이번 달 끝이에요. 아 맞네요. 방송하고 좀 있다고? 그치. 내가 어?
그때도 기억 안 나? 우리 처음 했을 때 언니 기억 안 나요? 승승하고 내가 세 번째 나가서 패해줬잖아. 맞아, 일부러 기회 준 거야. 나 원래 그러지. 거지. 그때도 그랬잖아, 첫날에도. 어, 그만하자, 수진아. 뭔가 슬프다. 벌초에 안 털리는 거네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치. 하, 경기 보자. 언니, 저 쪽팔려요? 아, 아니야, 수진이 사랑스럽게. 예, 예. 고개 마디. 어우, 리버 나온다. 알라라봤다. 오, 리버네, 이러면서. 수진이 가와이. 잠깐, 우선 여기 여성분들 두 분 대화하고 계시니까 저 여기 마이크랑 소리 끄고 경기 해설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석이 형님이 지금 리버이기 때문에 자 우선 빠른 리버 원게이트 상태에서 빠른 리버고 윤열이 형님이 지금 투팩 상태에서 아카데미에서 앞머리를 지었다 이거 아 엠벨을 지었다 이거는 이제 뭐 공격적인 것보다 수비적으로 하겠다 어 앞머리도 빨리 올린 거 보니까 빠른 업테란 어 뭐 벌처 정도 좀 뛰어나가는 빌드 정면에 지금 벌처 나왔나요? 아 저기 뭐야 우리 비수기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스캔 달렸고 그다음에 이제 영구성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는데 아예 정말 한도 끝났다고요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형춘이 형은 뭐 했나요? 제 성춘이 형춘이 형은 성춘이 형 야 옥저버 두 분이 술자리에서 물어보지 어? 리버를 왜 안 태울지? 아 지금 놓치셨죠? 다방이라뇨 자, 이 리버 나왔습니다. 이게 소급 셔틀인지 표정은 왜 괜찮지 않은 거 같니? 형님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셔서 그래요. 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다 몰아가서 왜 나를 이렇게 별의 미친놈으로 만들어 다들. 몰아가지 마. 전 신경 1도 신경 안 써요. 네, 아니 그리고 윤현이가 또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정석이 형 빌드 너무 좋다. 아니 왜 이렇게 저번에 성지형도 그렇고 그 판을 잘 만드냐 옛날 형님들이 나다 26,102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합방에서 매너 형님을 욕했다고? 아 그거 봐봐 욕 안 했어. 님 별풍선 62개 감사합니다. 영상 봐봐. 나다님 10개 감사합니다. 꼬댕이 형님 유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에 미친 건 아니지만 안 차이면 삐진다. 옛날부터 박동구 물량을 좋아해서 어 소급입니다. 소급이에요. 예. 그래요 허거 형님. 아예 잘하셨어요. 이윤열 선수가 빌드가 중요합니다. 아직 배송을 안 하네. 이게 좀 바쁜가 봐요. 아니면은 투팩 트리플인지. 와 근데 너무 그건데요. 너무 정석이 형이 너무 잘하는데. 아, 지금 또 이거 애교를 가겠다. 이런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지난번에 뭐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완전 장기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이 형 수준이 너무 높은데? 이대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대가비가 또 10개 고맙다. 왜 레더 다시 하면 저기 훈수도 굉장히 빨라. 너지. 윤현 선수가 원래 빨랐어, 진짜 빨라. 아, 아니 이게 뭐 지금 정석이 형 빌드가 뭐 테라는 그냥 무난한 업테란인데. 이그 이영호가 자주 쓰는 업테란인데 이제 그 정석이 형의 이제 리버 트리플이라는 빌드인데 이거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빌드 올리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뭐 자원 쓰는 거나 빌드 테크트리 올리 지금 건물을 올리는 거나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올리네. 어 이거 뭐야? 트리플 먹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트리플 먹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셔틀 두 개라서 이거 3시 쪽에 멀티 먹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 들어와주면 땡큐야. 들어와주면 땡큐야. 어 들어오진 않을 거야 근데. 어 이걸 들어온다고? 이거 개꿀인데? 트리버 컨트롤 잘하면 이거 몰라요 진짜. 트리버 몰라. 어 이거 이득 보는 거 같은데? 어? 잠깐 트리버 컨트롤 안 돼 있어? 오! 야 이거 뭐야 컨트롤 끝났어요 이거! 아니 컨 뭐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들이라고? 엄청난 피해가 이거 바깥줄 너무 잘했어. 아니 컨 뭐야? 아 너무 잘하는데 이거? 잘했는데 이게 어디서 봤는데 KSL이었었나 이런 본진으로 간다! 저들이 있었는데 자 이혼나 와 투태크 딱 나왔다. 이러면 애교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잡았어요? 나이스! 잡았다!
정도 괜찮아. 아, 근데. 와. 이 정도 그나마 괜찮아. 어, 괜찮아. 1분 많이 털릴 뻔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은열 선수 바로. 와, 정석이 형이 진짜 잘하는구나. 방금 저거 뚫기 진짜 힘든 건데. 트리플 아까부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와, 봐봐. 와, 트리플도 완전 퐁퐁. 깨실 먹고. 빨리 아, 자, 이거 베럭스 깨져가지고. 베럭스 깨지는 거 지금 3팩에서 빨리 5팩 지워야 됩니다. 불리해요, 불리해요. 아니, 불리해요. 테란이 불리해요. 테란이 당장 우선 좀 불리하고. 탱크가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진짜 영웅의 전투였어요. 잘했어요. 네. 이윤철 선수도 당황하지 않고 잘, 잘 막았어요. 무너질 뻔했는데 잘 막았어요. 오, 이상한 말 실수. 아니죠. 지금 테란은 타이밍 나가면 안 되고 애초에 빌드가 업 테란이었기 때문에 없이. 가만히 지금 버티면서 몰래 멀티를 하고 있지만 셋이 먹으면서 가만히 1업, 3업 계속 버텨야 됩니다. 절대 나갈 생각 1도 할 생각도 없고 윤열이 형 자체가 나가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지금 정석이 형 체제가 유닛발이기 때문에 유닛을 진짜 많이 모으면서 셋이 먹어야 돼. 그냥 지금 막 먹으려고 그러다 지금 윤열이 형도 좋은 판단인 게 천천히 먹어야 돼. 모아서 더 투셔틀에 대가리 터져요. 상황이 너무 약간 휴가요? 아니 저번에 휴가 갔다가 애기 다쳐서 왔잖아요 형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예. 떠 있는 것만 봐도 뭘 아니 이렇게 받아주는데 형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애결 가네. 아 진로 진짜 진로 수준이 너무 높은데 정석이 형이? 추가 예술이에요 오늘. 아, 왜 이렇게 수준이 높냐? 미치겠네. 아, 진짜 잘하네. 와, 3대 0 나올 것 같았던 경기가 지금 거의 풀세트가 하게 됐는데. 박정석 이윤혁을. 와, 박정석 진짜 잘한다. 살짝 안 늘어나거든요. 그냥 그리고 탱크도 너무 많이. 그냥 그냥 현역 프론토스인데? 잡기도 어렵고요. 아, 셔츠 루정이 오늘 미쳤어요, 진짜. 예술입니다. 네. 이대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 나이스다. 선수가 아니죠. 드랍십까지. 와 이거 좋았다 윤열이 형.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프로모가 거의 한 번에 가량 터지는. 근데 이런 플레이가 저승기 때 윤열. 근데 이거 역전의 발판이야. 왠지 알아? 상대 노아비터거든. 정면에서 막으면서 이거 SCB 딴딴이랑 어차피 팩토리 5개라 막을 수 있어 이거. 딴딴이 나오면서 아 이거 막을 수 있어. 9시 돌리면서 몰래 멀티 돌려야 되고 아니 급해가지고 이거 깨져요. 급해요? 급해요 깨지고 다 깨지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진짜 급해온데? 아 깨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막기만 하면 몰라. 인구수 아직 테란 100이고 9시 돌아가면서 막기만 하면 막을만 해. 2럽이잖아 지금. 테란 유닛 2럽 아니야? 이대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토스 아비터 없어요. 자 근데 이러면서 아 근데 상룡이를 견제를 좀 아 이 빨리 일꾼 붙이고 일꾼 붙이고 견제를 주면 사람도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좋기는 좋은데 여기서 좀 더 신비한 타격을 입혀야지 될 것 같아. 2업 된 상태 아닌가? 방심하고 있다가 아 공 2업 돼 있네. 아 방업이 안 됐네. 피드모드 어, 집중하다 보니까 9시 못 보고 있고 7시 병력 가만히 서 있고 아 돌립니다. 9시 돌려요. 9시 돌아가는데? 이 병력으로 좀 피해 상대 아비터 없어. 노아비터야. 이게 사실상 박정석 입장에서는 와 와 리버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리버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거 터졌나요 방금? 컨디션이 예술인데 방금 터졌죠? 돈 되는 대로 그냥 뽑은 거예요. 막 뽑아 제낌 계속 막아라. 정석이 형 지금 진짜 무리한다. 자기가 자신이 엄청 진짜 아웃이 멀티 없는 줄 알고 생각을 많은 시점이거든요. 엄청 무리해지고 있어 지금. 리버 터지고 텐 터지고 좀 비싼 건데 안마다 커맨드 살리고 아!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와! 올라가는데? 어 잠깐만 모른다. 정확하게 추측 못해서 못 올라간 거지.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여섯시? 어? 와 근데 진로까지 왔어. 와 인구수 100대 104인데? 아 진짜 할만하다니까.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할만해요. 대처가 오늘 9시 살아있으면 아비터 없어서 유리해요 테란이. 공 2업 업테란에다가 프로버 잡았으면 놀랐을 것 같은데. 어 2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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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환이 어서와. 몰라요 버튼 버티가 9시만 안 들키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토스가 저 스타팅 깨지면 9시 멀티 먹으러 가거든요 원래 심리. 이대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끝났어. 스타팅 깨지면 다시 스타팅 먹는거 나왔다고 시행기하라. 와안될 때는 대감이 술 먹었니? 아니 대감이 아까 씨발 풍선 고맙다 그러고
반갑다고 했는데 왜? 너 술 먹었지 이 새끼야. 마이 깔고 더리 찍고 버티자. 상대 그거 없다 없다. 싱크랑 감님 별풍선 감님 10개 감사합니다. 케이미의 돈은 좋은데 너네 개발리냐 도대체. 뒤진다 싱크라. 진짜 신조랑이 얘기를 하라고 배려 씨. 어 많이 대봐. 아이고. 신조랑이 설명해. 그러니까 뭐 약간 LI 모르겠다 너 씨 알죠. 뒤도 안. 셋이 먹으면 유리해요. 아 이거 테란 유리해 게임 형들 진짜로. 테란만 알아 이거는. 아 게임 좀 하는 애들은 알아. 테란이 유리해 지금. 셋이 커맨드가 살아있잖아. 아직 안 날렸었잖아. 본즈 밑에 커맨드 있단 말이야. 저 그냥 띵 날리면 돼. 지금 윤열이 형이 손이 안 돼서 지금 못 먹는 거지. 지금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인구수가 똑같고, 공이업에. 그 느낌이 아니라고. 아, 코로나 끝나고 삼겹살 먹을 생각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와, 이거 누가 지금 정성인데. 네, 이겼죠. 이제 거의 많이 유리한. 어, 근데 변수는. 신크랑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넌 알면서 왜 찐 거냐? 개새끼가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좀 그만하라니까. 씨. 몰라요 저도. 아니 그치 그 게임이 좀 이상한데. 아니 잠깐만. 아니 물량. 와 이거 또 천재의 미스테리함 나왔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아비터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거 스캔플에서 옥저버 잡아주면은 괜찮은데. 옥저버 잡아. 이 정도 경고했으면 알아들었겠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아비터 되게 느려. 어 느려요. 아 근데 물량 지금 폭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유리하다니까. 드랍십 잡혔나요 혹시 형님들? 네. 드랍십 그런 걸로 좀 시간 좀 끌어야 되는데. 근데 아비터가 나오면 진짜 특성이 하이템플로까지 있기 때문에 이미 잡혔다 있기 때문에 어 뚫으러 간다. 빨리빨리 잡이 나게 엄청. 어 뚫어주면 땡큐야. 뚫어주면 땡큐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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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절대 안 돼 이거. 질러 내리면 다 없어져. 와 뭐야 템플로. 아. 템플론 변수인데? 이대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새끼 나왔는데 대화 하나네 메로. 대감이 너 진짜 뒤진다. 신프랑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과한다 키키. 나이스 템플로. 와 무격다 지금 이렇게 치는데요? 아니야. 아니, 냉정하게 이해는 가. 여기서 아유 왜 자꾸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여기 내주게 되면. 아 잠깐만. 와 너무 먹었는데? 프로그램 만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난리 났다. 아, 이겼다. 아니 아웃풀을 저렇게 들어가. 토스 졌다 이거. 아 진짜. 여러분들이 토스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못 내기는 상황이에요. 이겼다. 장기전 각이 되니까. 다 털렸다 이거. 이분들이 이거는 그라운드 요동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수도 있겠는데. 포토캐는 깨지죠 공이업이어서. 지금. 업그레이드 얼마 됐죠? 공이업 때 아까 정석이 형 너무 무리한다. 자꾸 끝내려고 그런다. 망했어요 이런 망했어요. 공이업이 망했어요. 아 오히려 이거 박동준이 지금 땅을 싫어하네요. 어 아니 저 이병력도 뭡니까 이거. 이거 막혀요. 어? 어? 하이템플 하나 믿고. 아! 우복이 지금 진력 한 무대 정도? 아 너무 많다. 아니 이만 무대면 이게 벌처가 이대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석이 형이 엄청 김별증아. 정석이 엄청 엄청 공격적이네. 어 근데 잠깐만. 어 끝나고 봐줄게 될까봐. 끝나고. 지금 이러면서 셔트에 템플러까지 타오면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오는 병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막혀요. 결국에는. 와 인구수 70대 100까지 떨어졌어요 둘 다. 결국 막히면은. 아, 못 돌리고 있는 토스가 이제 앞마다 말랐고 끝났어 끝났어 이제 보자, 그 이겼다 이겼다 1분 잡아야 돼 셋이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타이트하게 가야 돼 어. 이제 와서 또 확장할 만한 그 시간 용 여유도 없고 다 들이 부어서 말이죠. 와 지금 이렇게 되면 또 걱정스러운 눈빛 어 봐줄게 알았어 개새끼 2년에서 역전의 게임 끝이에요. 우승입니다. 한심 올트예요? 어? 어? 와 이게 여기서 피해줘야 돼 무조건. 아니 지금 이윤열 선수가 대가봐 22,297개. 어 대가 많이 쌌다. 대쪽 베르트야. 아니 베르트가 저렇게 안 돼서 멀티 막 먹고 엘키 진짜 커맨드 패드 진짜 이겼어 이겼어 진짜 이겼어. 베르트랑 테라는 자원줄이 이제 아직도 앞마당이 좀 있고 토스는 앞마당이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커요. 이제 인구수 다 따라잡혀요. 어 왜 멀티가 너무 많아서 다 먹어 갖고 지금도 박도선이 그렇게 유리하게 했는데 정석이 형이 너무 박았다 진짜 다 끌어 박았어. 시켜야 돼요. 제 4벌티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3시에서 박은 게 너무 컸어. 아니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분명 유리 있는데. 그걸 안 받아도 저 나와야 되는데 저를 제거해야 돼요, 이거. 와, 진짜 2297.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반응도, 와, 반응도 빨라. 우와! 아, 코멘트에 찍혔어요! 아~ 코멘트에 불을 찍혔어. 급했다, 급했어. 어. 빨문 줄 알았는데. 어, 근데 멀티서치 너무 잘하시네. 하이트 블러드랍이 유리할 때 저렇게 들어가서 못 잡은 상관이 없는데. 나다나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다나다 형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인도수는 대카비 형님이 또 3개 감사합니다. 태안이 근데 좀 괜찮아졌는데 아직까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태안이 예? 갑자기 극단적인가요? 아, 전 제가 말할게요. 전 토스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 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저 아 근데 저 옵저버가 없어. 근데 저렇게 돈이 없는 토스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네. 나중에 결국 와 다 터졌다더라. 네. 그런 경우 보통 야 잠깐만 박전도 드라곤 사업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옵저버 있었는데 마인에 죽었어요. 가끔 저럴 때 있어요. 어때 땅굴러로 가끔 저럴 때 있는데 아유, 언제까지 프로토스 비하반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가끔 저럴 때가 있어. 아니 진짜 진짜 경험에서 하면 그래. 가끔 좀 자부심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 프로토스에 대한 너무 아니 멀티를 저렇게 못 먹으면 토스가 할 수 있는 아 대까봐 천천히 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 얼른 들어가. 찌꺼기들 남은 거 지금 잘 먹고 있어서. 아 그치 아까 막 벙커 때렸었지. 아 제가 와 이게 앞마당 이렇게 캐는 게 엄청 커요 이게. 그래 우리 고성 씨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까먹을 수도 있어. 던지고 나서 생각해 보고 던지고 나서 벙커 벙커 때렸잖아. 벙커가 못 때렸잖아. 생각해 보니까 와 3시에 만약에 텐전지 한 번 더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정석이 형이 그냥 이질 떨구면서 몸방대면서 셔틀 그냥 특공대 느낌으로 떨구는 거 있잖아. 지금 한 번 또 떨어지면 되게 위험해. 이거 지금 이제 아마단도 테란도 말라가지고 어, 여기 특공대로 떨어지면 아비토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아비토가 리콜을 못 봐요. 네. 결국 무조건 상대방이 치고 나왔을 때 이제 아 아비토 나왔네. 템플러도 네. 많고 근데 병력 자체는 투수가 많이 없네. 아, 이거랑 두 개 다네. 투수 괜찮은데 언제까지 투수한테 어, 비판만 하실 거예요. 아직은 좀 중립. 아 드라곤이 근데 이쪽에 좀 잘 배치돼 있다. 얘기가 아 여기 투탱크가 아니네. 빼야겠다. 투탱크로 보는 건데 투수가 계속 이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우리 여성분들 아니 윤열이 형 입장에서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수비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아비토가 쌓이네. 일단 나한테 우리 포누라는 저는 테란 유리할 것같아둘다 테란 아 이윤열이 때문에 과연 3대1입니다 지금. 어. 인구수 일단 비슷하고 근데 아비토가 벌써 두 마리야. 만약 이윤열 선수가 아 이거 손해다 이러면 어 드랍 많이 터져야 돼. 입고 진출해야 돼. 뽑고 있죠 예비. 끝났대. 어, 괜찮다. 드라 좀 터졌네. 계속 터졌는데. 나이스, 드라 3개 먹었다.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짜 지켜보죠. 진짜로. 근데 이제는 골든 타이밍이 몇 분 안 남았어요, 테란이. 왜냐면 멀티가. 아, 이제 점점 시간은 토스 편이다. 12시 먹는 게 최고의 그림인데. 가야 돼. 어, 12시를 먹거나 가거나. 아, 근데. 뭐가 맞을까? 어, 근데 병력 진짜 많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공삼합이었던 것 같아요. 공삼어. 세다. 투수는 공이어. 12시를 돌리면서 가는 판단이 맞을 것 같네요. 아비토와 하이트 바로 분량이 많이 없긴 하네요. 근데 변수는 4아템인 거. 근데 이게 테란 상대로 해도. 아 근데 정석이 형은 병력이 별로 없어. 컨트롤이 진짜 좋아야 돼. 올드들한테는 잘 먹혀 있는. 아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저 셔틀에도 분명 하이트. 누가 이기냐고 지금? 지금 누가 이기는 상황 아니야 형들. 좀 더 봐야 돼. 이게 그 뭐 정석이 형이 갑자기 저 템플러랑 아비터를 잘 쓰면 또 모르고 못 쓸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지. 템플러는 뭐고는 그냥 실템이에요. 좀 맞으면서 단호경을 수도 있어서 아비터 어? 뭐야? 토스 6시도 말랐는데? 야 많이 이득 많이 봤다. 아, 근데 너무 많이 봤다. 어 잠만 이 와중에 12시 텐드라? 텐드라. 미쳤다. 아니 근데 병력도 같이 있는 게 어? 좋을 텐데 단순 텐만 있으면. 윤현아 저 잃은 거 같은데. 네. 그것도 실루엣 하나라도. 어 실루엣 하나 있어. 병. 와 둘 다 잘하네. 따단이들 와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와. 이렇게. 와 정석이 형도 멀티 견제가 너무 좋다. 할 거거든요 윤현 선수가. 와 근데 진짜.
와 너무 많다. 아, 너무 와 3일원까지 했어요. 다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토스가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지겠네. 그쵸. 와 너무 많다. 퇴근 한 번에 반이에요. 이거 자리 안 잡은 상황에서 덮칠 때 시도모드 해도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업차이 팀. 잠깐만 끝났다며. 누구야 아까 프로토스 이긴다고 했던 아나 옆에서 프로토스가 무조건 이긴다고 계속 말씀을 왜, 하니까 왜 아, 이게 진짜. 바로 스타일이 사람들 사람이 때문에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수학과 다릅니다. 수학은 공식이 있잖아. 이건 공식. 정석이 형 정면 싸움 안 해줄라 그러나? 아까 우리 공식 얘기도 했잖아요. 아, 아 형 아, 수학 먹으시잖아요. 아, 씨, 뭐야? 제가 말했죠? 그래, 그거네요. 제가 말했죠. 애교 갑니다. 잘 싸웠네요, 이거. 와, 다 이긴 게 좋지, 이거. 약간 공식 없어서 룰은 있다는 거. 와, 안 갔으면, 안 갔어야 됐다, 이거. 네, 빨간색이 긴다고 했지만 우리 둘만은 네? 난 속으로 난 말을 안 했을 뿐 아니야 옆에이나 뭐라 가세요 내려갔어 그 옆에 있는 분이랑 좀 걔가 좀 다르세요 아니 말아 시간을 꽃추 너무 잘 어감 좋아요 꽃추 의미가 재밌어가지고 이거 걱정하고 꽃추 야 대까봐 형이 꼭 줄게 걱정하지 마 티켓비 줄게 형이 다음에 오면 이 개새끼가 지금 결승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술주정을 부리고 있어? 윤철이 어서 와라. 덕치 원제 동안이니까. 자. 뭐야 여기? 와 이런 매드인데? 아 이거 프로 완전 싹 다 죽이면? 갑자기 질럿이 와가지고 마인의 가치가 없어지면? 와 물량 와 근데 정석이 형이 잘하신다 운영이 난 한다고 내가 먹었어 와 이렇게 되면 애결 결승전 에이스 결정 이거 대박입니다 재밌겠다 지금 거의 승부차이급인데 이거 진짜 박정식 이긴 거예요? 네 유리합니다 지금은 많이 유리해요 진짜로 친프랑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전태가 어디 가 아 50개 감사합니다 아 왜 나한테 또 이런 시련이 오냐 아 그게 미네랄이 많은데 아 그러니까 박정석이 경기를 지금 어? 아웃이 뭐 있는 거 같은데 형들? 9시에 뭐 있나? 형이 말씀하셨는데 아 몰래 팔라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는 아니 윤현 선수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근데 얘기를 해야지 이 핀플러가 진짜 근데 핀플러 너무 잘 썼어 국소선 선수가 아 진짜 탱크 네. 절반을 올려놓고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윤현 선수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있고 업그레이드 잘 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죠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맞죠 잠깐. 그냥 입을 벌려야지 되는 타입이구만. 던지고 생각하는 타입이야. 원래 2급 되면 연고성 10급 되면 던지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대까봐 형 지금 없어 형 줄게. 얼른 자러 가. 되기 때문에. 꼭 줄게 형 걱정하 형 믿잖아. 와 지금 드랍스로. 주먹으로 진짜 꼬추 존나 때리기 전에 아, 지금 네. 진짜 말 걸지 마라 저쪽에 형 지금 에이스 결정전 나가야 돼서 긴장되니까 9시 공부를 해요 9시 왜 9시 공부를 하셨고? 9시에 게스가 지어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9시를 고수를 계속 하고 있어 이분들도 여기를 계속 먹으려고 저기 아까워가지고 어 대까봐 기병아 줬다 안 주려고 그러고 있고. 아 나 직방이한테 내가 하나 빌렸다 아 너무 초라해 탱크 아홉 마리에요. 너무 축하합니다. 저거 이제 두 방 올리면 아 긴장되지. 아 그럼 왜 나 혼자 띡 지면 그냥 웃으면서 지는데 뭐 씨. 이건 두 마리 줘도 되고. 이거 지금 뒤에 그냥 뭐 여성분들 두 명이랑 윤열이 형. 만화 200이야. 어 야! 와! 가만났어. 가만히 들어갔어요. 아 근데 태사 안 나오나? 아 지금 아비토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테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진출해야 돼. 7시로 진출해야 돼. 지금 멀티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7시로 진출하는 어? 이거? 이게 잠깐만! 태사 나오나? 아예? 아 드디어 그냥 어른들이라고 하세요 야 될까봐 키프 줬어 확인해봐 키프 방금 들어갔어 뺐잖아 지금 네. 형아 코트를 자 아 인구수도 별 차이 안나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됐어 12시 돌리면 모르는데 7시 스타팅 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유명 선수 생각 뭐야 프로부터 3마리 붙어있네 아까 프로부터 다 죽어가지고 아니 아까 이거 멀티 지금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세 마리라서 뭐 그냥 드랍심한데 또 날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제일 이상적인 건 드랍심 날리면서 12시 먹는 거 어? 알고 있어
저 잠깐 빼놓고 빼가. 궁금합니다. 아 이것도 진짜 이거. 아 태크 태워오지 말지. 아 그냥 벌쳐만 오지. 아 안돼 안돼. 오 많이 잡아? 아 좋죠. 잘 막았습니다. 공수차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한 2, 30차이로.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을 이은면 선수가 가지 않은 생각이라면 드랍시 그냥 한 개 더 뽑아서 견제라도 봐야 돼요. 그쵸. 계속 견제라도 해줘야 돼요. 변수는 좀 역해도 여기가 미네랄 좀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어쨌든 여기에 일꾼이 붙으면 멀티스는 똑같기 때문에 네. 왜냐면 투수가 6시 말랐잖아요. 아 근데 이 첫째리 너무 없는데? 너무 없다 너무 없다. 3시도 그렇고 아 일꾼 좀 찍어야겠는데? 여유도 없었고 일꾼 찍어야 돼. 일꾼 너무 없잖아. 너무 부지런해 오늘. 그러니까. 안 쉬어 안 쉬어. 어쨌든 우리 연구성 씨 계산법 네. 멀티순 똑같아져요. 네. 와 이 굴려 손목 눈에 가시 제거해야죠. 어 저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찾는다. 찾는다. 어 근데 옴쩍어. 아니 잡혔어. 공상원이라 잡혔어. 와 하나는 내렸네. 누가 이길 거야? 내기하죠. 저 골 질러십니다. 아주 얼큰하고 지금. 어 자자자 중요해. 뭔가도 아니겠다. 아니 가까이 때린 애가 이기지 그럼 어디서 때린 애가 이기지. 어자 와 이렇게 와. 와 윤여령 판단 존나 좋다. 무슨 판단인지 알아? 방금 낚일 뻔했어. 3시 어차피 미네랄 남아있잖아. 12시로 병력 왔다 이거야. 그거 무시하고 7시로 내려가는 거지. 애결 안 한다 형들. 끝났다. 이 와중에 윤여령 선수 나왔거든요? 왜 받았죠? 어 이거 빵맛이 빵맛이. 아 근데 아비터 많아 찼을 거 이겼다 이거. 7시 쪽 자원이 전부라서 새로 나온 애고 안 막히는 병력 같아. 병력 많다. 캠프도 막 싸우면 탱크가 많아. 이거 뛰어 밖에 막 가다가는 아니 지금 마인을 많이 막아야 돼. 얼려 사람 마인 많이 막아야 돼. 마인 뒤쪽에 마인을 막아야 되는데 졌다. 해결해야겠다. 아 마인을 안 막네. 마인 막아. 아 이거 마인만 있었으면. 어 잠깐만 한 마디에 하나 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바리케이트 자동 바리케이트. 아 뒤에 온다. 아 이거 진짜 마인 때문에 나갔다. 마인 막았으면 이겼다. 어? 이거 분리별은 유닛이 많아가지고 7시 털잖아. 아니 지금 7시 풀어 다 털리면 풀어 없는 거야. 어! 자원 없어 자원. 아! 윤여령이 윤여령이 이겼다. 와 얼린 거 풀리잖아. 테란 얘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 아 이거 추가 벌쳐 오면 진짜 그럴 것 같더라니까. 진짜 이거 추가 벌쳐 오고 추가 병력 모든 게 마인 박아주면 저게 방금 여기다? 테란 이겼어 진짜. 테란 이거 그러니까 추가 병력 오는데 저게 질러시면 마인 밟고 다 죽어요. 와 태사다가 여기서 나오네. 이게 테란의 힘이라니까요. 그렇다니까. 와 태사다 이거 이윤 요리. 야 이거 토스가 지상한 거야. 토스가 캐라는 멀티 돌아오고 토스가 멀티 없고 인구차 이제 벌어졌죠. 인구수 37까지 떨어졌어. 아 이은여 이거를 아 이거 와 태사다 씨발. 누가 12시로 다 갈 게 아니라 조금만 보내서 깨고 그러니까요. 상대 올 때 어떻게 와 12시 몰랐죠. 커맨드 내주고 공격하고 이겼다 형들. 우와 이거 이겼다. 어 이거 미분투지. 와 이거 봐봐. 미분투지 뭐가 있겠나요? 진짜 천재다. 이겼다. 와 이걸 이겼다. 와 메소드가 좀 터졌어. 오늘 교감 선생님. 애기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귀여워. 와 이겼다. 오 말도 안 된다. 우리 에서스 수요증 없어. 아, 이랬는데. 그치 이거 끝난 거야. 못 날아가잖아요. 그냥 끝난 거야. 와 대단하다는 이윤이요. 아니 우리 미네랄 지금 하고 있어. 400까지 모으면 돼 우리는. 커맨드 미네랄 리치로 있어. 우리는 커맨드는 옮기면 되잖아. 이러니까 태산이야. 에? 우리는 지금 자리를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가냐고. 와 진짜 명경기다. 이게 MVP야. 와 이게 FFP네. 와 진짜 잘한다. 둘 다 진짜 명경기 펼쳤다. 야 우사! 우승했습니다 형님들. 와.